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효은입니다. 오늘도 이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는 반등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들은 제각각입니다. 오늘 한 가지 발언 함께 만나볼 텐데요. JP모건 체이스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한 가지 발언을 남겼습니다. 간밤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CEO 서밋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경제 성장은 최소 2분기와 3분기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2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성장이 예상되지만 사실 4분기부터는 불명확하다라는 의도의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저는 지평선에 있는 폭풍우 구름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 may disappear, they may not. 를 지적하는 겁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4분기부터 만약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게 된다면 증시도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을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는데 오늘 뭐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강력한 힘이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 뭐 폭풍우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준한테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가파르게 올리고 거기다가 유동성까지 줄이시면 네. 우리는 어떡하란 이야기입니까? 라는 얘기를 굉장히 돌려서 얘기했다. 그게 폭풍우란 말이군요. 예, 결국은 그걸 돌려서 얘기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개의 채찍을 한꺼번에 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쵸.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 금융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로 받아들이기가 없고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이 좋아지 지금까지 제로 금리로 해서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금융권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쵸. 계속 그 호실적에다가 실적이 경신되고 올라갔었는데 이제 좋은 시절이 끝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JP모건은 또 이번에 실적에서 그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할까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아마 이제부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6개월 정도 즉 5월에 연준에서 빅하이크가 만약 나오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마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결국에 그 시기 뭐 2분기, 3분기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의 영향 때문에 본인들 포함해서 금융권이 좀 힘들 것이다라는 네.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자 그럼 오늘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내일부터 뭐 다른 은행들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모건 스탠리 이런 금융주들의 실적은 뭐 조심스럽게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 JP모건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더 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First MDB라 그래서 한 2, 3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 그 개발은행 그 당시에 그 조금 그 이 외환에 대해 가지고 자금 세탁이라 그러죠. 네, 자금 그렇죠, 세탁권 그렇죠. 때문에 지금 있었죠. 굉장히 이슈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손실이 지금 나 있는데 그 여파가 지금 이제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JP모건 체이스 뭐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의 실적이 일단은 이 실적 성장세가 약간 멈췄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금융주들도 실적이 과연 잘 나올 것인가, 비슷했지, 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는데, 하나씩 이제 저희가 계속 실적 발표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 확인해 봤고요.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간밤에 델타 항공이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실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40달러 밑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간밤에서는 41달러선을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델타 항공의 CEO가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2년간 cupped up 갇혀 있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못했죠. 이를 의미하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3월 기준으로 이 델타 항공은 역사상 가장 높은 예약률, highest bookings in its history를
기록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도 하향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더불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델타항공 과연 간밤에 반짝 반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추세적인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델타항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델타항공의 에드 바스티안 CEO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델타항공은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이러면서 네. 주가가 반등을 했고 이제 뭐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여행,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어디 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여름 특수가 이제는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좋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저는 델타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네. 뭐냐면은 이번에 그 델타원을 대대적으로 그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그 델타 항공에서 진행하는 1등석을 이제 델타원이라 부르는데 델타원을 버전을 2.0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좀 그 좋은 고급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객의 수요들이 지금까지 돈 못 쓰고 그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이 유튜브만 보고 있던 그런 그래가지고 그렇죠. 비행지만 구리고 있던 그분들이 이제 그 모아놓은 돈은 잔뜩 있고 더 이상 쓰지는 못 더 이상 주체를 못하니까 이제 분명히 1등석을 지르고서 가시겠다 이런 것들에 이런 수요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예약률이 그 만석인 것은 맞고 거기다 네. 가격까지 올릴 정도로 굉장히 호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네. 델타항공은 코드쉐어의 달인입니다. 즉 내 비행기 안 쓰고 남의 비행기로 해가지고 내 표를 파는 데는 천재적인 그런 네.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델타항공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 여름에 상당히 그 좋은 그 물론 다른 회사들도 괜찮지만은 특히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은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실적의 성장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델타항공의 그럼 주가 흐름도 지금도 조금 약간 높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그럴까요?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지금 여기 차트 한번 볼까요? 예, 네. 차트가 지금 잠깐 저거를 조정 시간이 돼서 그런데 여기 델타 에어라인스 제가 찍어놓은 걸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보시면 상당히 이제 바닥을 잡고서 3월 이후로 이제 쭉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최소한 한 $45대 요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델타항공의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더 여유가 있다,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또 항공주 중에는 델타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김성규 소장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용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셀럽들 두 셀럽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 돈나무원입니다. 캐시우드인데 코인베이스가 훨씬 훌륭하고 포트폴리오가 다이버시파이드, 다각화된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0%가 넘게 빠졌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장외 거래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닷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는 이상한 일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록체인닷컴의 창립자인 니콜라스 캐리가 반격에 나섰는데요. CNBC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블록체인닷컴은 상장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 Patient approach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캐시우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캐시우드는 절반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두 셀럽이 도대체 왜 설전을 주고받은 걸까요? 여기에 더불어서 캐시우드는 앞으로도 기술주 매입에 계속해서 나설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코인베이스와 블록체인닷컴의 이 신경전인 것 같은데 캐시우드가 뭐 아무래도 코인베이스를 들고 있어서 올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방금 그 최영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그러니까 장내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베이스하고 그다음에 장외에서 지금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닷컴하고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블록체인닷컴은 굳이 그
이 암호화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다른 보안이라든가 이쪽으로도 네네. 이제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고 그래서 이제 트리플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주식 그 밸류에이션이 3배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그 부분 때문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에 비해서 그런 이 니콜라스 캐리 같은 경우는 이분은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크한테서 돈을 받거나 IPO 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걸로 당신 돈 받을 생각은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지금 네.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지 이건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인 투자가 최근에 약간 뭐 위축되어 있지만 거래소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은 여전히 좀 가능성을 많이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지만 어떤 변화를 보일지 그리고 블록체인닷컴 니콜라스 캐리가 이끄는 블록체인닷컴도 앞으로의 흐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셀럽은 말일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뉴욕 증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